이 북한과 중국의 그 국경지대를 무려 30번을 왔다 갔다 한 무려 30번을 왔다 갔다 한 살아있는 풍산계 풍산계 이웅길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영화도 많이 다르네. 두만강을 이렇게 왕복으로 계산해서 30번, 그러니까 입소한 가지 계산하면 60번이죠. 네. 그러니까 현도로 하면서 한국으로 오려는 분들을 연결까지 무사히 모셔다 주고 저는 돈을 받고 돌아가는. 난 저런 분이 더 신기해. 그러니까 돈이는 안 넘어가는 거야. 이게 수입이 좋으니까. 예, 네,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가시고. 들어올 때는 한국 영화, CD, 드라마 이런 걸 다운받아가지고 대팔고.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가서 거기다가 브로커까지 연결해주고. 해주고 받은 돈으로 P2P 사이트에서 다 다운받아가지고 그 배낭으로 메고 북한으로. 일석이조. 대박이다. 아니 그렇게 해서 몇 분이라고 하면 이렇게 좀 탈북을. 제가 43명을 총 탈북시켰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이 한 30분 정도 계시고 나머지는 해외에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야, 근데 사선을 30번을 넘게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예. 잘하시다. 대단하네요. 예. 한 번도 안 걸리셨어요? 중국 변방부대 잡힌 적도 있었고 국경경비대에 잡힌 적도 있었는데 다 탈출했었어요. 탈출했다고요? 뇌물 같은 거 주시고? 이거죠. 뇌물 주고 나온 거는 딱 한 번이었고 나머지는 거의 다 탈출했어요. 아, 정말 탈옥을 하셨다고요? 네. 그럼 어떻게 도망나와요? 국경경비대한테 뇌물을 주고 하는데 당시에는 1인당 300원의 돈을 줬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렇게 돈이 없을 때는 외상으로 갔다 왔어요. 외상으로 갔다 왔어요. 골대 줄게. 어차피 올 거니까. 뇌물이 외상인데? 골대 되니까 이게 또 어차피 올 거니까. 정작 주사니까 아까운 겁니다. 그럼 경비대 애들이 자는 시간, 근무 교대 시간 보면 2시부터 2시 반 사이는 무조건 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초소가 이렇게 지하로 파는 게 있습니다. 그럼 초소 위에 올라가서 한참 지켜보고 또 돈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위험하니까 이후에는 그냥 꼬박꼬박 돈을 주면서 그냥 주고 하는 게 낫지. 아니, 그렇죠. 그거 잡혀서 약속을 안 지키면 이게 상인으로서 말이 됩니까? 이게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다르잖아요. 예. 요즘은 참 어려울 거예요. 요즘은 일단 회룡 쪽이나 우산 쪽은 거의 사람을 넘길 수가 없고 양강도 쪽도 이렇게 넘기긴 하겠다는데 최소한 한국 돈으로 1억을 최소한 한국 돈으로 1억을 경기 비리가 보이고 근데 1억 가지고도 그게 정확하게 넘어올 수 있는지 그거는 좀 전 세계 어느 방송에서 내가 훌륭한 밀수꾼이었다를 자랑하는 모습을 생각했어요. 민소시어 지났어. 넘어갈 때마다 이렇게 엄정화 씨 노래 다가라 이 노래랑 다가라 이효리 씨 노래 뭐 페미니츠 막 나온 거 바로바로 CD에다가 해가지고 귀에다 들 빠르네. 아니, 다가라 같은 경우는 탈북에는 아주 딱 맞는 노래야. 다가라 넘어가라. 복수 다시 내 삶을 이러면서 막 노래를 하고 기본적으로는 북한 그 변방에 있는 군 시군들하고 중국 맞은편에 있는 뭐 각 그 공안부하고 호상 범죄자 인도 협정을 맺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넘어가는 걸 무조건 다 범법자야. 중국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그걸 잡아서 넘겨줄 의무가 있어. 거의 일방적으로 북한 사람들만 잡기 위한 법이 회룡군부터 뭐 해산시부터 쭉 해서 호상 보위부가 다 넘어가서 잡아와요. 나는 이상한 게 공안들이 이렇게까지 간혹 가다 보면 열심히 잡는 경우 있잖아요. 출동해가지고 막 어디 교회에서 숨어있는 12명, 20명 잡을 때. 이러면 이 사람들도 뭐 상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잡아? 해당 보위부들, 도보위국들이 넘어갈 때 선물을 꼭 가지고 가요. 중국도 이게 고과 같은 게 있어가지고. 고과가. 그게 자기 점수가 올라가는 거야. 점수가 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현상금을 벌어. 중요한 범법자가 넘어갔는데 잡으면 중국 돈 5천 위안을 준다. 그럼 그 돈이 가는 거 아니에요, 공안.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잡으면 넘기려고 그래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중국의 국경관리법이 개정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국경관리법 개정 신설 조항에 따르면은 이 북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월경을 했을 때 혹은 이웅길 선생님처럼 탈북민 출신 혹은 대한민국 출신이 가서 북한 사람의 월경을 도와줬을 때 중국의 국경관리법으로 처벌이 돼서 중국에서 구류가 되거나 중국에서 징역형이 선고가 돼요. 맞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거액의 뒷돈, 뇌물을 체포한 중국 공안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사실은 다 돈이에요. 그러네요. 그리고 사실은 그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북중국경이 봉쇄가 됐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다 가상의 통제선을 만들어서 거기 접근하면 동물이건 인간이건 모두 쏴죽이라는 사회안전성 폭언을 받잖아요. 예.
모든 것이 그냥 3중, 4중으로 막혀 있으니까 2020년, 21년, 22년 도대체 어느 숫자가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